이 시간에는 쑥을 어떻게 이기느냐, 쑥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쑥스럽다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운 거예요. 이거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자,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자. 못하겠다.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진다. 그러면 해야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 왜? 쑥스럽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 쑥이란 건 참 이상합니다. 제가 몸이 참 약해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이 쑥쑥을 이겨야만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스트레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군데 이제 강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공항에를 참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제 공항에 가면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그때는 꼭 스트레칭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때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애 엄마가 이제 떠나버리고, 이제 애를 제가 이제 그 딸 둘이 막내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을 텐데, 이제 걔네들 옷을 사야 돼.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딸 형제가 없이 남동생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자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번 마음을 딱 먹고 이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탁 해내고. 그래서 여자는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굉장히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안 같아. 변화? 무쌍해? 변화 무쌍해.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본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 있어야 남자가 결혼해도 좀 여자가 어떤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도저히 아이 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신경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결혼하자 말자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국 사람들 미국에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뭐 국제 전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이제 전화를 맨날 할 수도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신랑 남편 따라 미국에 달랑 와가지고 남편은 맨날 바쁜 거예요. 이제 인턴 생활. 인턴이란 건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는 그 인턴 1년 동안은 뭐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잘하나?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지. 국제전화도 할 수가 없지. 한국 사람들 만날 수도 없지. 그 상황을 제가 봐도 참, 참 힘들겠구나 싶은데, 거기다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막, 왜 자꾸 바뀌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자 형제들하고 같이 자라보면 맨날 바뀌는 거, 또 바뀌는구나, 뭐 그 예사로 지나갈 텐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또 저 자신의 성격도 한번 이랬다 하면 반드시 이게 옳다, 그럼 옳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속상할 때마다 아이 화내고 소리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화날 때마다 야 이거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는데 저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거야. 그 저는 무슨 방법을 선택했냐면 휘파람을 불기로 했어. 예. 무조건. 속이 썩는다 싶으면 요즘 휘파람 하도 안 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락 말락하네요. 하여튼 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속 터져 죽겠어. 그래서 휘파람을 이제 잠시 밖에 나가지고 이제 좀 거닐면서 휘파람을 한참 불다 들어오면 괜찮아. 뭐 의과대학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그런 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 전혀 배운 게 없어. 하여튼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쑥이 많았던 애예요. 쑥이. 예. 아주 쑥스러움을 너무너무 타가지고, 이 학교 가서 출석을 불러도 대답하는 게 쑥스럽다고. 그 정도로 쑥스러웠어요. 다들 선생님이 대답 저 누구 그럼 네 하고 뭐 여자애들도 네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상구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1943년에 만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다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일본이 참 대단했어요. 그 만주거정 점령해가지고 그 만주의 수도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신경 한국을 정복해가지고서는 경성 그 다음에 만주를 정복하고서는 신경 그게 오늘날의 장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점령해서 거기다 다 도시를 세운 거예요. 네. 그 당시 한국 사람들 다 초가집에 사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빌딩을 세우고 네.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그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소위 동인도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동인도 회사가 영국 정부의 그 식민지 개척 회사거든요. 이제 일본도 그 동인도 회사를 본다 가지고 식민지 개척 회사. 그래서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 그게 이제 관료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똑똑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거기다가 소위 동경 제국대학 그렇죠? 경성 제국대학 서울대학이죠. 신경 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경 제국대학에 이제 보내서 공부를 거기서 시키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 뭐 이를 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저도 그때 일본 이름 갖고 있고 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일본의 관료가 됐고 그래서 막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제가 만 두 살 되던 때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본 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피난을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거긴 우리가 나와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뭐 이래봐야 소용없어 뭐 하여튼 어디 관료니까 일본의 관료고 그 더군다나 뭐예요? 식민지 개척 회사 그러니까 뭐 빨리 막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준비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장춘에서 타고 이제 평양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배 타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부산에 떨어졌는데 그 기차 타고 부산까지 오는 과정이 지옥이었대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 어땠냐 하면 그때 이제 소련 공군이 소련이 이제 느지막하게 참전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걸 알고 거기다 대놓고 공격을 한 거예요. 기총소사람. 그래서 기차 그 한 칸에 탔던 사람들의 반이 탁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게 막 배가 터지고 막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봤잖아요. 봤는데 기억은 없어. 그 애가 어떻게 돼? 막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생지옥 속에서 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아는데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애가 얼이 빠져버린 거. 이런 애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아픈 거야. 그 제가 몸이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팍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도 이제 보내놓으면 이제 출석을 불러도 네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맨날 아프다 볼 일 다 봤어요. 그래서 또 뭐 한 열흘 다니다가 또 아파. 또 아프면 한 달 학교 못 가. 그래가지고 또 학교 가면 꼭 전화 온 기분이었어. 아시겠죠? 애들도 낯설고, 초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험을 칠 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원지를 걸고 가지고 어떻게 이 등사랑 그 등사기 이렇게 밀어 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게 이제 재수 없으면 희미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시큼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희미한 거 걸려서 안 보이면 또는 시커먼 게 걸리면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말을 못 해. 그 선생님이 보면 기가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좀 바꿔달라고 그래, 이상구.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은 되지만은 방법이 없는 걸 방법. 그걸 뭐 누가 의사가 고쳐주겠습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꼭 저한테 와서 시험지가 잘 보이는가 체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끝내고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갔대. 중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2가 됐어, 중2.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아주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얼짱에다가 몸짱. 이래가지고,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선생님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 됐어. 그런데 이분도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의 동생 우리 이모가 참 이쁜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한테 뿅간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뒤부터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잘해주려고 할수록 더 불편한 거예요. 하여튼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겁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우리 그 임상욱 선생님이 상구한테 잘해주고 상구가 놀랍게 변하고 그러면 점수를 딱 가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고 하면 한 번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왜 그러시지? 이런 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부반장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 제2 부반장을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애들도 앉아서 그 참 이해 못할 소리 아니에요. 뭐 부반장이 뭘 둘이나 필요해, 그렇죠? 그 저도 그게 전주를 몰랐어. 그래서 저도 앉아서 그 뭐 별 필요도 없는 뭐 제2부반장 그게 뭐냐. 그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반장 부반장 뽑았어요. 뽑고 이제 그랬던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2부반장 임명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려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머저리. 아주 전형적인 머저리. 요즘은 그 머저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nerd라고 그럽니다. nerd, nerd. 너덜너덜하다, nerd. 완전히 그 반의 머저리였어. 그래서 이제 이제 반장부터 나와서 당선 소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이제 탁 그러고 부반장도 나와서 하고 그런데 저는 당선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다음 이상구 그래서 올라서 가죠.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머저리인데 담임 선생님 무엇을 대신 저 새끼를 그래 애들이 그냥 폭소가 터진 거예요. 예, 네. 폭소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똥 돼버렸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상구 이상구는 교무실에 잠깐 와. 그래서 이제 교무실을 갔죠.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네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거 내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이 됐어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너 상구야, 네 변해야 된다는 거 네가 알겠지? 그죠? 알죠? 내가 이래가서는 안 돼. 이거 변해야 돼. 예, 변해야 돼. 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변해야 돼요. 암을 만든 여러분들로부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로 변해야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때는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없었어.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나도 너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나도 방법이 없다. 깊이 생각해보고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담임 선생님 그것도 참 고맙고 그래서 그날 책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 이제 그때는 뭐 걷는 거니까 그래서 뭐 대략 뭐 대충 나 한 시간 이상씩은 다 걸었어. 그래서 한 시간 걸려서 집에 이제 가방 들고 집에 가면서 변해야지, 변해야지, 변해야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지? 예, 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탁. 그럼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그 반 친구처럼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꾸겠는 거예요. 난 어떻게 쟤들처럼 저렇게 막 깔깔대고 막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 소리를 탁 하면 애들이 그냥 네 저는 못 웃었어요. 못 웃고 그냥 근데 그 깔깔대는 것이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저렇게 깔깔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전, 엔돌핀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생산이 안 되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지. 모든 게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 변해보자. 그게 뭐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집에 다 도착해가지고 거의 다 도착해서 웃자. 그러면 나는 선생님들이 웃겨도 수업 시간이 웃겨도 안 웃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웃는 아이들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러려면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게 이제 요즘 식으로 하면 정신님이 어떻게 해요? 웃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 자, 그러면 웃어야지. 그래서 웃을 결심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그때 뭐 우리 집 방 그냥 두 칸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내 책상하고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창문 다 닫고 아무도 안 보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책상에 딱 놓고 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한심해요. 그냥 이렇게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어봤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웃으려고 해도 이 웃는 그 표정이 어색하기 짝이 없어. 진짜 보기 싫어. 그래도 나는 이제 결심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그래서, 세게. 그러니까 이게 우는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뭐예요? 내가 결심한 대로 연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변하고 싶다. 나는 변할 거야.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가지고 또 하고 하는데, 와, 이게 좀 웃는 것처럼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거울을 다 보면 지금부터 내가 진짜 웃을 거야. 그래서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 방에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분명히 어떤 놈이 나를 비웃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친구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난 담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난 담배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담배 없으면 못 살고 못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배 끊으란 말 나한테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도 담배꽁초를 나중에 끄면서 뭐라 그랬어요? 끊기는 꺼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안에는 두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나가. 담배 절대 안 끊어. 뭐 암 걸려서 죽으려면 죽지 뭐. 그래도 담배는 못 끊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 놓고도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정신님과 뭐가? 잡신이 양쪽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탁 들면 끊기는 꺼내야지. 또 담배 피우고 싶으면 또 뭐예요? 절대 안 끊어. 이래가지고 우리 한 인간에게 두 나가 있습니다. 아세요? 두 나. 두 나. 그래서 그 두 나를, 이제, 한 나를 참나라고 불러요. 참나. 그 다음에, 이제, 거짓나라고 불러요. 그래, 우리 속에서 이 참나와 거짓나가 항상 경쟁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참나도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고 이 거짓 나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귀신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의 숫자가 군대만큼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을 다중인격장애라고 그럽니다. 다중인격장애. 네, 다중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는 이게 정말 신기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데, 하고 딸꾹질 한번 하면 내가 확 바뀌어버려.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자 목소리를 말을 해.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 줄을 뭐요? 몰라. 그럼 또 하면 또 직업도 바뀌고, 국적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면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일본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일본말 배운 일도 없는데? 네. 요즘 교회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끄덕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해대요. 아시겠죠? 그럼 그거는 그런 현상은 뭐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유형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저는 그 구별하는 그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담배 끊어야지라는 나가 있고, 난 담배 절대로 안 끊을 거야라는 나가 있는데 어느 게 참나고 어느 게 거짓나요? 왜 네, 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생명을 기준으로. 그렇죠. 네. 어느 쪽이 생명 쪽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 쪽인가? 어느 쪽이 나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쪽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쪽이니까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겠다, 끊고 싶다라는 나. 그리고 여기는 뭐요? 절대로 끊기 싫다라는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이거를 많이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흔히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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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좀 봐? 누구 좀 봐? 나 좀 봐 그러잖아요. 어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것도 일종의 다중인격장애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고, 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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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뇌파가 어떤 뇌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하고 이런 게 달라요. 자, 여기 잠깐 제가 아주 신기한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냐면 요즘은 요즘은 이 뇌파학이 참 발달돼 가지고 어떤 뇌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느낌 뭐 이런 게 다 뭐 어디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막 어? 막 뭐가 뒤집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뇌파가 급작스럽게 달라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뇌파는 뭐가 지배해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럼요. 영적 에너지가 내 뇌를 지배하는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영이 나쁜 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베타파는 나쁜 파로 어떻게 변해버려. 그러다가 좋은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로 회복이 돼.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참나는 참나를 내 속에서 형성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신님이지. 그러니까 담배를 끊긴 꺼내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정신, 여기 참나는 정신님이에요. 정신 또는 성령. 이 참나를 형성해줘. 이쪽은 뭐예요? 악령입니다. 나를 담배에 중독시켜가지고 결국, 내가 생명까지도 거부하고, 병에 걸리다는 건 상관없이 나는 담배 피우다가 죽겠다. 그게 악령이죠. 그렇죠? 악령. 잡신. 악령. 왜?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나를 석가 선생님은 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진아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아를 내 속에 진아를 형성시켜주는. 그 이 진아는 뭐를 따라가는 나예요? 생명을 따라가는 나야. 그리고 이 거짓 나를 자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삽니다. 나는 이래봬도 뭐라? 의사라고. 나는 이래봬도 누구누구라고. 이제 이거 없으면 산 맛이 뭐예요? 없는. 그렇게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래요? 자아를 버리라. 자아를 내려놔라. 그럼 자아를 내려놓고 뭘 따라가야 돼? 생명을 따라가야지. 무조건적 사랑. 그 길, 그 도로, 도를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진 나의 지배를 주로 받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상구도 그때까지 그 무서웠던, 그렇죠? 그 두려운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두려움의 영, 그 악령의 지배를 뭐요? 받으니까 애가 다 무서운 거야.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뇌파의 지배를 받는데, 뇌파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무슨 파?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저는 제 책에서 영파라고 불렀습니다. 영파.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파동도, 영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영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파가 어떤 영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나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막 베타파가 어지럽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수도 없고 맨날 불안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자꾸 들어와. 옛날에 뭐 다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막 그때 막 누가 너무 미웠던 생각, 뭐 섭섭했던 일, 뭐 이런 게 자꾸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내 뇌파를 막 베타파로 막 만들어 놓으면 나는 거기에 뭐 되어 있는 거요? 사로잡혀 있는 거. 그것으로부터 팍 이제 빠져나와야 돼.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강의 들으면서도 내가 나을 건가? 그 강의가 안 들려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돼. 그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그러면 강제적으로 뇌파를 변화시켜 주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전기를 뭐예요? 그 전기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전기를 대고 탁 하면 이게 너무나 센 전류가 들어가니까 환자가 막 꽉 경련.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 복잡했던 뇌파가 그냥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버려. 그러면서 막 골아떨어지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환자를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이 둘째 마누라를 구한다는 게 시어머니가 구해주잖아. 그런데 신랑이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만 둘인데 누가 미워? 시어머니 밉고 신랑도 미워. 밉고. 그리고 전망이야.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밥도 못 먹어. 이제
우울증이 그렇게 심해서 모든 유전자가 완전히 막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태는 결국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이거 전기치료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전기치료를 다 하니까, 아, 살아나!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정신과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참 좋더라고요. 막 탁 이러고 있던 여자가, 밥도 못 먹게 이러고 있던 여자가 전기치료 탁 하고 한 두 시간 푹 자고 딱 깨더니 저보고 탁구 치래. 이거는 너무 쇼킹한 거야. 이야, 전기가 뭐길래. 그때는 왜 전기 치료를 하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변할 수 있냐? 아주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교수님한테 뛰어들어가서 물었어요. 전기가 뭐 한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 모른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전기 치료 기계만 하나 사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잠깐만. 사람이 다 변해. 와, 이거 정말 할 만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며칠 안 가요. 또 해. 그러면 효과는 점점 감소되고 나중에 한 다섯 차례 하고 나니까 안 들어. 그래서 그 의사 결국 죽어버렸어. 그때는 그랬어. 전기 치료 안 들으면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영양제도 없고, 밥 안 먹으면. 요즘은 영양제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혈관으로 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도 안 듣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전기 치료하면 기억력이 아주 격감해요. 그럼 여러분. 그 여자가 안 죽고 나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돼요? 그 여자가 뉴 스타트를 하면 돼. 자, 근데 그때는 뉴 스타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래도 낫는 길은 또 있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전해주는 뉴스타트가 없다면 남편이 찾아와야 돼. 그렇죠? 남편이 와서 여보, 나 둘째 마누라 싫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유전자 켜져.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대. 근데 여자들은 유전자 켜지는데도 앙큼하게 안 켜진 척 하네. 이 남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둘째 부인 구하지 뭐. 나는 상관없어. 안에서 유전자 켜져 놓고. 참, 앙컴한 것들,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여자는 더 요구해요. 또 그래도 걱정되는 게 있죠.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 남편이, 뭐라 그러면 되냐면, 나 지금 호주로 이민 수속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는 길밖에는 뭐요? 없습니다요, 여러분. 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여자는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그 요즘 거의 정기 치료는 안 하고 이제 이런 자기 치료 여기 이제 마인드는 마음이죠. 마음과 자석, 마그네트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제 이 자석 치료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과 의사고, 이제 우울증 환자고, 그래서 여기 탁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컴퓨터로 어떤 주파수로 뇌 속에 강력하게 자기 팔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이북 방송을 하면 저쪽에서 뭐예요? 더 강한 전파를 쏘면 안 들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베타파가 활동 못하도록 하고 여기서 강한 좋은 파동을 탁 넣어주면은 기분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그 자석 치료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뭐만 받으면 돼? 아, 하나님의 영.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귀가 있고, 눈, 코. 이게 뇌죠. 그래서 이 자석에서 자석파, 자기파가 들어가서 나를 좌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 치료 한 받으면 25만 원 내야 돼. 자, 그래서 치료 받고 알파파가 좋아. 그래 가지고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백화점 세일도 가서 뭐 하나 건지고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 해 먹고 이제 앉아서 텔레비나 보자 영화나 한 편 보자 하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아주 기분 좋아 알파파야. 그런데 한참 영화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 여보세요? 내다! 그래. 순간적으로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져버려. 그러니까 자석 치료도 안 돼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 앞에서는 거기 다 무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상구가 변할래도 뭐예요? 영적 에너지 팍 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중2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상구에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줬어. 그 결심도 하게 해줬어. 그리고 뭐도 하게 했어요? 연습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없어 그러는 상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죽으라고 어서인데 아무도 없어. 너무너무 이상해. 내가 그 소리를 들었나? 근데 분명히 소리가 났어. 그 소리일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거울을 보고, 하니까 또, 그래.
확실히 들었어, 이번에. 아무도 없어. 아, 헷갈려. 이게 뭐, 무슨 일이지, 이게? 그 세 번째.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도 뭐 세 번째는 더 큰 소리가 나. 웃기고 있어. 나를 쑥스럽게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누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쑥스럽게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난다니까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악령. 이 이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해서 빨리 병나가서 빨리 죽을. 아마 그때부터 그 악령이 이 상구란 놈의 싹수를 본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앞으로 이 자식이 커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면 하는 거. 네, 이게 악령들로서는 손해가 뭐예요? 막심하니까 이 싹수를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뭐예요? 눌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하, 이게 내 속에 참나가 있고 뭐예요? 거짓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예? 즉 상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한 사람밖에 없는 상구 속에 변하고 싶다는 상구가 있고 변하기 뭐예요? 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구가 있는 거야. 그 상구가 변하고 싶은 상구 보고 비웃는 거야. 그것이 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쑥을 따라가면 그거는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죠. 그놈 쑥 하나쯤은 뭐예요? 그래서 이 쑥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쑥이라는 건요. 쑥 눌러만 주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에요. 근데 쑥 누르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딸 둘이를 키울 때 이제 그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옷 살 돈, 예를 들어서 오케이 10만 원, 너도 10만 원 주고 2시간 후에 여기서 아빠 기다릴게. 그 여자 옷 사는데 따라 댕기는 남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따라다니지 못하겠고 그거를 딸 둘이를 한꺼번에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는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들이요 그 옷가게 가서 옷 고르는 동안에 저보고 당부를 합니다. 아빠 스트레칭하지 마. 왜? 아빠가 스트레칭 한다는 생각만 해도 저것들이 쑥스러운 거야. 웃기는 거예요, 쑥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이 쑥이라는 것은 진짜로 악령이구나. 좋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예. 네. 좋은 걸 하는데, 그렇죠?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거를 못하게 해, 세상에. 예. 네. 거기에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변한다는 상구를 선택할 거야. 변하지 못하게 나를 쑥스럽게 하는 이 자를 어떻게? 나는 지금부터 짓밟을 거야. 이 필요 없어 이 자식은. 그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막 하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응? 그 막 이 쑥이란 놈을 어떻게 막 오기가 나와가지고 오기가 났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동안에 내가 오기를 부려본 일이 한 번도 없어. 안 돼. 꺼져, 이 새끼야. 시끄러, 이 새끼야. 그러고 나니까 조용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웃는 연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웃는 표정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째 들어가서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거울 앞에서. 아이, 소리를 내니까 이 자식이 또! 또 이놈의 자식 거짓 나가. 또 시끄러, 새끼야. 그래가지고 2주째 소리 내서 웃는데도 성공. 3주째 큰 소리로 웃기. 예. 그거 시작하니까 또 새끼하고 예. 또 밟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애들도 아이 새끼. 새끼고 변한다. 어. 아, 내가 변하긴 변하는구나. 애들이 뭐요? 이거를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더 힘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말도 걸고. 그때까지는 상구는 꼬아다는 보리자루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느 구석에 어디서 처박혀서 뭘 하는지 애들 아무 관심도 없어. 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애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뭐예요? 생기고, 아,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이 타고 왔어요. 여름 방학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하면 내가 이상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울산에, 울산에 이제 우리 외갓집 과수원을 했어요. 그때 그 과수원에서 바다가 이렇게 촤 보이고 참 멋있는 과수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정유회사가 되어버렸네. 정유공장. 아, 산이 멀리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야호! 하니까,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와, 내 목소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와, 그때 이제 힘이 불쑥불쑥 솟았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서, 이, 우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가 1950 아마 1956년 58년 그러니까 이 웃음 치료는 1958년에 이상구가 원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돼서 학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한 거야.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키는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와하하하 애들 좀 상구 아이가 상구 전마가 웃음소리가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의 이상국에 올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하는 탁 결심하고 시작을 하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는데, 아, 안 와서 내가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쑥스럽 쑥에 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 우리 여기다 다 쑥스러웠던 사람들이야. 그래도 뭐요? 그저께 보니까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죠. 쑥을 이겨 보겠다는 거야. 박수. 네. 네. 우리 신 작가님 쑥을 이게 보겠다. 쑥이 뭔데? 알고 보니까 이 쑥 이 자식 나쁜 놈이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쑥 눌러 보셔야 돼. 쑥 누르면 제가 옛날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꼭 이제 스트레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쿡쿡 찔렀죠. 어떤 놈이 달밤에 체조한다. 그래서 그런 남이 하는 그 어떤 자기가 안 하는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괜히 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쑥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자꾸 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게 악령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은 좋은 거 하는데 좀, 와, 나도 저거 해야지. 이러기보다, 이제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쑥스러워서 내가 내 건강에 좋은 걸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도 그래서 자꾸 보고 뭐 이래 싸서 제가 한번은 이제 스트레칭 하려면 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맨 뒤에 공문이에요. 그 화장실에 화장실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꼭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다가 제가 스트레칭 하는 걸 본 사람이 그러면 몇 발짝 앞에 가서 앉아요. 그래 놓고 옆에 사람 쿡쿡 찔러서 아주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것도 하고 그렇죠. 또 하고 있는데 또 돌아보고 뭐 킥킥거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돌아보길래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거 쑥 누르면 된다 그랬죠. 하다 돌아보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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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쑥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웃어야지, 노래 불러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악령과의 그 투쟁을 구체적으로 내가 벌려야 될 시점이 딱 올 때, 여러분, 그 쑥을 팍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막 공격을 해오고 불길한 예감, 뭐 나는 낫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두려움, 막 이런 걸로 공격해 올 때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뭐요 웃어야 돼. 그래서 행동으로 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이 안 나와. 그 행동으로 내가 보여준다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뭐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했다! 네. 내가 선택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정신님이 해주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라 4층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이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소방대가 가서 이제 그물을 치고 이제 이 4층에 사는 아가씨가 뛰어내려야 돼. 지금 계단은 사용 못 하고. 그래서 뛰어내린다. 이 아가씨가 안 뛰어내리는 거야. 이제 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뭐요?
뛰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 대해서 뛰세요 하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 그래? 예. 네. 반쯔바람이라서 못 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쑥스러워서 못 뛰는 거야. 여러분, 암에 걸려서 쑥스러워서 나는 못 웃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큰일 났어. 지금 이제 한 5분 아니면 이제 이게 뛸 수도 없어. 그때 소방대원이 아주 기발한 생각이 탁 들어온 거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안 뛰시면 반쯔도 탑니다. 그렇죠. 여자가 이 반쯔까지 타면 이거는 쑥도 보통 쑥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돼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 여러분 보던 사람들이 반쯔만 입고 뛰어내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쑥에게 양보하시지 말고 이 쑥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